차 한잔 하시겠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사계절 내내 정겹고 아름다운 이 초대의 말에선 연둣빛 풀향기가 난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 설렘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우리는 고요한 음성으로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한다. 낯선 사람끼리 만나 어색한 침묵을 녹여야 할 때, 잘 지내던 친구들끼리 오해가 쌓여 화해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한다. 혼자서 일하다가 문득 외롭고 쓸쓸해질 때도 스스로에게 웃으며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하며 향기를 퍼올린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 말에 숨어있는 사랑의 초대에 언제나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홍찬미라고 합니다. 찬미라는 이름도 글로리아라는 이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봐주세요. 네. 오늘 수녀님의 이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 시를 낭독하시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또 제가 반주도 했고요. 직접 이 시를 읽어주시니까 너무 떨리고 또 너무 좋고요. 제가 쓴 시지만 이걸 이렇게 눈으로 그냥 보았을 때 하고 이렇게 시를 소리 내서 읊었을 때 그 느낌이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랜만에 이 시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오래전에 쓴 시니까. 네. 네. 제가 수녀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요. 제가 93년에 태어났거든요. 나는 45년생인데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이네. 네. 수녀님과 저 사이에 엄청나게 긴 네,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교과서에 수녀님 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별을 이름, 보면하는 시. 네네, 별을 보면하는 시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오늘 이런 시를 읽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분 수녀님이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성이면서 시인이면서도 또 수도자라는 그 모든 것이 한 분이라는 거를 그때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만나는 만나니까 거네. 너무 신기하고요.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녀님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이 시를 옆에서 연습하시면서 읽어주시고 또 제가 반주할 때도 수녀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마음을 차 한잔 마시듯이 수녀님 음성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직접 간섭으로 내가 그 시를 소개하고 또 수업도 좀 진행을 하고 수녀원 안에서도 이렇게 낭송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평화방송을 통해서 시를 이렇게 낭독하고 또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러니까 좀 약간 그 떨림, 긴장도 되고 그런 두려움이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한 프로그램을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도 함께 기도하는 네, 마음으로. 네, 네. 사실 선생님 제가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시의 구절 중에 그리운 사람을 만나 설렘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이 구절이 지금 딱 제 마음이거든요. 너무 시로 수녀님을 먼저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된다고 했을 때 약간의 그런 처음 만나도 그런 그리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은 차를 마시듯이 약간 진정을 시키고 수녀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그 초대 메시지에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시가 어떻게 이 시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 유난히 불자들이 불심이 강한 불자들이 많고 또 이렇게
그 차 모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차를 하시는 분들과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하는 그 말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어느 날 성당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 글을 쓰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누굴 만나기 전에 항상 설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 또 이렇게 차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평상심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불자분들 또 많은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고 네. 하셨는데 이 시가 나와서 스녀님께 오히려 역으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스녀님 이렇게 접근을 해오는 사람들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네. 차에 대한 시를 쓰니까 제가 엄청 막 이렇게 차 마시는 거하고 밀착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생활 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돌아서서 뭐 인스턴트 커피라든가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요 그 불자들한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인은 아니라고 다인은 아니지만 그 차를 사랑하고 그 차를 우려내는 기다림과 인내와 그 차가 주는 그 향기로운 그 시간의 어떤 상징성 같은 거 그런 거를 계속 갖고 좀 전하고 싶고 그래서 차를 선물 받을 때마다 왠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아리별로 글방을 방문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나도 자기 세트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혜민 스님이라든가 스님이 우리 방문할 때는 네. 막 걱정이 되는 거 나는 이렇게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불자들을 한복을 입혀서 이렇게 그 콜을 하는 거죠 두 분 한두 분 모시게 해서 이렇게 나에게 있는 닭이 세트 가지고 그야말로 미니 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차를 네. 마시고 이제 그런 그렇게 계절별로 예, 막 매화꽃 필 때는 매화꽃 차를 네. 그렇게 또 가을에는 뭐 이렇게 또 계절에 어울리는 차를 마시는 수녀원에서 또 차를 직접 재배하신다고 네 우리 이제 스위스에서 허브 차를 제대로 공부하고 온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들이 특히 이제 그 솔메라고 김대건 신부님 성지 거기 우리 베네딕토 집이라고 스님들이 네. 한 40명 있는데 큰 밭에 허브차를 갖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굉장히 많이 인기가 좋고 바로 네. 이제 무인 판매도 하지만 그래서 그 차하고 좀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손님들이 오면 그 차를 주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제일 신선하고 네, 네. 정성스러운 네. 정성이 차를.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네. 스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차가 있을까요? 나는 왠지 이렇게 좀 피천덕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가면 항상 홍차에다가 밀크를 타주신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수업 때문에 그 홍차를 좀 소화하게 됐고 또 독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계절에 맞는 꽃차를 타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병에 있는 차뿐만 아니라 이제 봄에 바로 우리 작업실 앞에 이제 매화가 폈으면 매화꽃을 실제로 따다가 하나 이렇게 띄워쓰고 막 네. 이런 게 굉장히 하나의 작은 이벤트처럼 재밌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서정적이고 네, 아름다운 네, 얘기네요. 네, 수녀님이 차 꽃잎을 이렇게 딱 차에 네, 올려주시면 네, 너무 좋아할 것 네, 같아요. 특히 뭐 장미라든가 네. 계절에 맞게 그런 낭만적인. 예, 예. 나중에 네. 저도 한번 그래요. 꼽으세요. 네. 네, 수녀님의 꽃차를 마실 수 있는. 네, 네. 네. 혹시 수녀님의 삶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기에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 수녀님 일상에서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수녀원에서 생활하신다든지 이럴 때 아니 반드시 차 한잔 하시겠어요 10분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네. 이렇게 좀 대신해서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뭐 세월의 유속 그러면 유속들의 슬픔은 네. 어떤 것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그런 시를 쓰게 되고 또 불자들을 위해서 다도를 위한 시를 이렇게 쓴 것처럼 시인도 사제처럼 하나의 작은 예언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젊었을 때는 내가 나의 개인을 위한 그 주관적인 시를 많이 썼다면 이제 지금 수도생활 50년 이상을 한 지금에 와서는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이렇게 대신 노래해주는 네. 그런 시를 좀 이렇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런 것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한잔 만나기만 하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이렇게 할까 그것이 이제 관계를 잘 원활하게 관계를 트는 그런 말이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멋쩍고 어색하고 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럴 때도 그냥 찬사는 하시죠.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상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오늘 읽어보니까 제가 썼지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시가. 예, 네. 예. 여기 보면 낯선 사람끼리 만나 어색한 침묵을 녹여야 할 때 잘 지내다가 오해가 쌓여 화해 대화를 해야 할 때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수녀님의 시를 그래서 보면 이게 약간 선물을 뜯어보는 것처럼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난 내 스스로를 네. 움직이는 선물의 집이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그리고 내가 이제 별칭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꺼내도 꺼내도 항상 나올 게 있는 요술공주 이모님 뭐 그런 닉네임이 난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물의 집이라는 그 말이 주는 의미 근데 나에게서 지금 시는 내가 광안리 민들레영토 수녀원에 앉아있지만 시가 민들레 솜털처럼 날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선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작은 위로 천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는 나에게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그리움의 표현이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시는 나에게 하나의 러브레터와 같은 존재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도자는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하고 살지만 우리가 읽는 그 성무일도 그것이 다 또 시편 기도이고 그러니까 시편 기도의 그 작사에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지만 나름대로 하여튼 나에게 있어서 시는 내 삶을 축약해주는 수도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네. 표현해주는 하나의 그 기도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수녀님의 그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담긴 기도를 네. 시로 쓰셔서 그게 민들레 호시처럼 저희한테도 전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줘서 40여 년 동안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수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수님 연예인을 10년만 좋아하면 실증도 덜어난다는데 수님 독자들은 한결같이 몇십 년을 좋아하는 거야. 실증도 안 나나 보지.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실증이 나고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좀 가위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그냥 그 정도로 제가 대답을 해주죠. 근데 시를 꾸준히 읽어주는 그 독자분들이 너무 고맙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사인회 하면 떠들러덜한 옛날 책을 들고 와가지고 할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 시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네. 저도 네, 오늘 수연님께 사인을 그래 받았잖아요. 첫 시집 갖고 왔잖아. 네. 네. 수연님께서 막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네, 예쁜 네, 꽃도 네. 장미도 붙여줄게 하시고 저를 위해서 덕담의 말씀 네, 써주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받을 네. 때마다 독자들은 네. 너무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수연님. 감사의 표현이죠. 네. 저에게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아름다운 네. 그 사인마저도 네. 시적으로 네. 써주시는 네. 그 모습에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네. 한잔 마시겠어요라는 말을 하기까지가 용기가 좀 필요한 편이거든요. 이 사람이 혹시 나랑 차를 마시고 싶어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들고 거절받을까 봐의 어떤 두려움도 마음속에 항상 있거든요. 이럴 때 차 한잔 청하는 그 용기? 그러니까 사랑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하고 네. 그 내가 이제 사람들이 뭐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덕담 적어달라고 하면 꼭 적어주는 글이 있는데 사랑의 좁은 길을 넓은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것도 넓은 마음,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내키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용기를 구해야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은은하게 차 한잔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면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내가 나를 또 겸손하게 만들려면 또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일기를 써본다든지 단편적 메모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좀 조용하게 길들이는 연습을 네.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더 잘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네. 예, 그리고 항상 상대방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미웠던 사람도 더 좀 이렇게 용서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수도생활 몇십 년 해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예. 뭔가 예. 서로의 마음, 진심이 딱 맞닿는 순간들이 예. 있을 예. 때가 참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차를 마시는 것도 어쩌면 기다림이잖아요. 서로 얘기 들어주고. 차를 마시는 건 기다림을 마시는 것, 기쁨을 마시는 것, 인내를 마시는 것. 내가 그렇게 네. 다른 시에서 썼거든요. 아, 예. 여기 보면 또 향기를 퍼올린다라는 구절이 예.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 안에 있는 향기를 향기. 퍼올려서 예. 서로에게 네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그 숙명, 네. 네. 서로에게 응답을 해야지만 거기서 또 우성이 피어나니까 네. 이 구설을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언제나 사랑의 초대에 거절할 수 있지만 네라고 대답하는 그런 순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네. 네. 그런 하나의 희망사항이었죠. 저한테. 네. 저는 오늘 네. 모든 걸 한 번에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수연님을 만났죠? 네. 시를 읽어주시죠? 차를 같이 마시고 있고 사인도 받았고요. 네. 아주 정말 이렇게만 살면 정말 사랑, 사랑을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연님께서 여기 구절에 외롭고 쓸쓸해질 때도 스스로에게 차는 사실 누군가와 같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에게 웃으며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수녀님께서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시는 편이신지. 그래서 내가 나를 위로하고 싶을 네. 때, 또 내가 나를 그 좀 다독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도 있지만 가끔도 내가 나를 위로하는 네. 순간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이렇게 좀 내가 나에게 차 한 잔 건네는 그런 마음도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아무도 나를 이렇게 나가서 힘들고 그런 날 거울 앞에서 오늘은 나를 보면서 힘내라고 오늘은 내가 나하고 놀아주겠다 그런 시를 쓴 적도 있었는데 가끔 나를 객관화 시켜갖고 떼어놓고 내가 나와 만나는 시간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런 구절 써놓고 너무 참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던 구절이에요. 저는 그렇다. 한번 실천해보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라고 나에게 물어보는 그래. 이게 입 밖으로 꺼내는 맞아.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로서 쓰다듬어주는 마음 있잖아요. 저도 외로울 때 저는 시는 쓰지 않지만요.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 싱어송라이터라며 노래하는 것도 대단한데 또 곡까지 만들어요. 네. 그래서 대단한 가사를, 분을 네. 만났네 내가. 가사를 되게 공들여서 쓰는 편인데 오늘 수녀님을 만나기 전에 첫 만남에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할까 인상을 좀 강하게 남기고 네. 싶은 마음도 네. 있었고요. 네. 하지만 또 첫 만남에 대한 것도 있었고 차 한잔 하시겠어요라는 수연님에게 다정한 한마디처럼 저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항상 이 노래를 떠올려요. 네, 그래서 수연님께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처음 만나자마자 수연님 계단을 올라오실 때부터 TV 속에서만 보던 수연님의 얼굴이 눈앞에 딱 있을 때는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네. 시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곱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가사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 시를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또 수녀님과 앞으로 계속 만남을 가질 거고 그럴 때마다 앞으로 인연에 또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들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게 더
우리는 매일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의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지? 하는 고민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의 모든 현실을 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되고 저희도 수녀님의 네, 시를 네. 통해서 삶을 배웠네요. 네. 그 멘트가 너무 멋있네. 우리 머리를 이렇게 머리 이렇게 평생을 감추고 사는데 이게 긴 머리 소녀를 보니까 무서럽네. 이 머리가 수는 네. 또 여기에서 네, 시를 한번 아니 그래서 막달레나 성녀를 막 리틀 막달레나 성녀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